자, 여러분, 저 고종수생입니다. 이제 23년 시즌, 자, 온라인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온라인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과목 통틀어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2015년에 제가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를, 그때는 이제 제가 개인 사이트를 운영할 때라,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모의고사 횟수도 점점 늘려가고, 그 당시에는 뭐 7급이나 경찰도 이제 한국사를 볼 때라 1년에 뭐 온라인 모의고사만 60회를 보고 그랬었습니다. 매주 2회씩, 뭐 어떤 주는 뭐 3회씩 보고 그랬었죠. 지금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로만 보면 지금 23년 시즌이 9년 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정말 많이 응시할 때는 매주마다 이제 4,000명에서 5,000명. 거의 저희들이 5,000명 기록을 거의 뭐깰 뻔한 적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뭐 주로 국가직 지방직, 그다음에 이제 뭐 법원직 준비하시는 분들만 이제 한국사를 응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응시자들이 이제 뭐한 1,500명, 2,000명, 2,500명,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줄었는데, 뭐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만 되면 통계는 좀 신뢰할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학원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몇백 명안 치잖아요. 저는 이제 1,000명 정도 이상 모의고사를 응시하면 그 통계는 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23년 시즌은요. 기존과 좀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제가 이제 그 고사부 사이트를 접었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 기능을 지금 이제 메가공으로 옮겨서, 메가공에서 이제 따로 이제 저희 모의고사를 위해서 이제 또 개발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23년 시즌은 이제 메가공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크게 이제 순서는 10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주 2회씩. 일단 뭐 기성모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기출 석급 모의고사 14회.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횟수는. 매주, 자, 월요일, 월화, 그 다음 이제 목금, 이렇게 이제 주 2회씩, 이제 응시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성모 14회가 끝나고 나면, 기성모는 어떻습니까? 기출 문제를 변형을 안 시키고, 그대로 이제 막그 역대 기출 문제를 주제별로, 섞었죠. 주제가 겹치지 않게 막 섞었습니다. 조금 어디선가 문제를 풀어본 듯하고 그래서 이제 기성모가 아무래도 출발하기에는 제일 무난하죠. 요 14회를 하고 나서요. 11월 말쯤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11월 말쯤에 이제 그 일정은 이제 또 텍스트로 계속 안내를 드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즌 1 14회를 하는데요. 시즌 1은 난이도나 스타일은 딱 올해 지방직 9급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딱 어려워도 그거보다 5점 어려운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차는 좀 쉬운 회차는 올해 지방직 9급 수준이고 또 어떤 회차 조금 어려운 회차는 올해 지방직 9급보다 한 5점 더 어렵게 내, 뭐 5점 또는 심지어 뭐 조금 한 10점 정도 더 어려운 회차도 14회 중에서 한 회차 정도, 두 회차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회차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하순에 이제 시즌 2로 들어갑니다. 시즌 2도 14회를 진행합니다. 알겠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 또 텀이 좀 있어요. 한 10주 정도 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국가직은 4월 첫주 토요일 날 시험 치고 지방직은 6월 셋째 주 정도에 보통 이제 셋째 주 토요일 정도에 시험을 치니까 그 사이에 이제 10주 정도 텀이 있습니다. 그때 리메이크 모의고사. 요건 이제 순수 창작 문제는 아니고요. 21년 모의고사, 20년 모의고사 중에서 이제 리메이크를 하는 거죠. 살짝 좀 최근 지문들 살짝 좀 입혀가지고 이제 리메이크를 해서 이제 14회를 또 치릅니다. 그래서 이제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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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우리 고사부 사이트에서 하던 것보다 메가공은 조금 이제 기능들이 조금 더 좋아진 점이 있습니다.
이제 뭐 통계 나오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더좀 기능적으로 조금 더 발전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하면서 좀 느껴주시면 됩니다. 초시생들은 기성모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시생들은 시즌 1부터 합류하는 걸 저는 뭐 추천합니다. 요 14회가 이제 끝나고 나면 그 통계들을 이제 모아서 그 문제집을 시중 출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성모는 11월 하순께 출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즌 1은 내년 1월 하순께 이제 출간이 되겠죠. 그다음에 시즌 2는 내년 뭐 3월 초쯤에 출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지 파일은 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지 파일 올라갑니다. 실시간으로 응시하지 않아도 또 이렇게 문제 풀수 있어요. 근데 책이 출간되고 나면 그 시험지 파일은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혼자서 따로 푸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 실시간으로 매주 주 2회씩 잠깐 짬내 가지고 온라인 모의고사 좀 응시해 주시면 좋지 않냐. 왜냐하면은 이 온라인 모의고사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엄청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가 응시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를 하면서 그 통계가 남잖아요. 그 통계가 제가 통계를 기반으로 해설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되게 도움 많이 되죠. 여러분들이 뭘 틀리는지, 그거 어떤 주제를 틀리는지, 문제가 어떤 스타일 때잘 틀리는지, 그런 걸 이제 제가 파악을 하면 수업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해설 강의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 통계가 입혀져 있으면 이걸 뭐 나중에 이제 책으로 사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도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강사와 수험생들이 서로 이제 그 힘을 합쳐서 만드는 콘텐츠다,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난이도는 제가 아까 이제 대충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문제 스타일은 법원직보다는 국가직, 지방직 스타일에 좀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스타일 거의 차이가 없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역대 난이도 중에서 최근 4년 동안 난이도로 보면 특별히 쉬웠던 시험이 올해 국가직하고 작년 지방직이에요. 이두 번만 좀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난이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온라인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실제 국가직 지방직보다는 그래도 반 문제 한 문제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두 번잘칠 수는 있어요. 근데 세 번, 네번잘 치잖아요? 그 실력입니다. 그 다음에 한두 번잘못칠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 네번못 치잖아요? 그것도 실력입니다. 온라인 모의고사 쳐보면서 점수가 있잖아요? 평균 80점대 중후반만 유지한다. 평균 했더니까 한 85점 이상 나온다. 그러면 한국사 공부 무리해서 더 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재로도 내년 국가직 지방직에 95점 만점 받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온라인 모의고사 치면 뭐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자,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이번에 메가공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고사부 사이트에서 이렇게 응시하는 분들은 열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일반 공시생들보다는 통계가 높아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90점이면 제법 잘 쳤다 싶은데 90점 이상 누적이 뭐 35%, 40%막 이렇게 됩니다. 그 통계는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 온라인 모의고사를 굳이 찾아와서 치는 사람들 자체가 전체 공시생들 중에서 대부분 10% 안에 든 사람들이에요. 합격공, 내공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기를 많이 응시합니다. 이제 나중에 그 통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그 통계 보면서 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공시 강의를, 공시 한국사 강의를 하는 한 제가 온라인 모의고사는 계속 가져갈 겁니다. 계속 가져갈 거고,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들은 봤을 거예요. 모의고사 퀄리티는 고사부가 최고다.
감히 제가 자신하건데 모의고사 퀄리티 실제 시험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난이도 살짝 어렵습니다. 뭐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율,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주제, 문화유산 문제 넣는 비중, 이거 실제로 최근 4년 동안의 어떤 그 기출 비중하고 스타일 전부 고려해서 최근 스타일에 딱 맞게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기존 문제 재탕해서 잘 안 씁니다. 거의 새로 만듭니다. 알겠죠? 저희들도 이거 나름 창작물로 저나 우리 실장이나 프라이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 믿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한국에서 솔직히 문제 빨리 풀잖아요. 정답 빨리 내는 사람은요 8분 9분 만에 막힌까지 다 끝냅니다.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월화 중에서 잠깐 한 15분, 그 다음에 목금 중에서 한 15분 정도 시간 내시고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뭐 점수 좋은 사람들은 다 들을 필요는 뭐 있습니까?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하는 그 총평 영상 있죠. 그것만 들으면 되지 뭐. 총평 영상 다 무료로 제공됩니다. 알겠죠? 같이 한번 가보시자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내년 국가직 지방직까지 저는 쭉 가고 뭐 23년 시즌, 24년 시즌, 25년 시즌 제가 공식 강의를 하는 한 이 온라인 모의고사 계속합니다. 뭐 어쩌면 기록 15년 채울지도 몰라요. 지금 9년 차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저희 콘텐츠가 빛이 납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자, 고맙습니다.